여러분, 서랍 속에 숨겨둔 돋보기를 사용할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탐정 능력과 논리력을 시험할 시간이거든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수를 세는 걸 잊지 마시고 영상의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를 확인하세요. 준비되셨나요? 좋아요. 그럼 시작해보죠. 1번, 두 개의 양동이. 여러분에겐 물이 담긴 양동이가 두 개 있습니다. 첫 번째 양동이에 담긴 물의 온도는 38도이고 두 번째 양동이에 담긴 물의 온도는 영하 73도입니다. 여러분이 양쪽 양동이에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떨어뜨린다면 어떤 양동이의 동전이 바닥에 더 빨리 닿을까요? 따뜻한 물로 떨어진 동전입니다. 다른 양동이는 물이 얼어있기 때문이죠. 2번, 펑크난 타이어. 한 남자가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계속 차를 몰고 왔습니다. 그 남자는 보스턴에 도착하고 난 후에야 자기 차의 타이어 하나가 처음부터 펑크가 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. 하지만 그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타이어의 펑크는 그가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펑크가 난 타이어는 스페어 타이어였습니다. 3번, 악명 높은 은행 강도. 형사들은 몇 년 동안 악명 높은 은행 강도 두 명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또 한 번의 강도 사건 끝에 드디어 범인 한 명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. 경찰들은 이 범인을 이틀이나 심문했지만 범인은 돈이나 공범자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24시간 후 형사들은 돈이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아냈는데 바로 교회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. 그 집의 지하실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경찰을 보게 되어 몹시 흥분해 있었습니다. 그 남자는 그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집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신문에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. 그 이야기를 들은 경찰관들은 그 남자가 찾던 공범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. 어떻게 그랬을까요? 지하실에 갇혀있던 사람이 어떻게 새로 발간된 신문을 볼 수 있었을까요? 4번, 유용한 과일. 물을 마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? 스트로베리입니다. 이건 모르셨죠? 네, 딸기는 겉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과일이 맞습니다. 5번, 경비 로봇. 여러분은 기괴한 방에 갇혔습니다. 그 방은 눈부신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창문은 없으며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. 그중 하나의 문은 밖으로 나가는 문이고 다른 문 뒤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문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. 이 문은 두 대의 로봇이 지키고 있습니다. 이 로봇들은 여러분이 문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. 하지만 문을 한번 고르고 나면 마음을 바꿀 순 없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로봇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한 로봇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다른 로봇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느 문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. 이때 어떤 질문을 해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? 다른 로봇에게 어떤 문이 안전하냐고 물으면 그 로봇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? 라고 물어야 합니다. 정직한 로봇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고 위험한 문을 가리킬 것입니다. 그리고 거짓말쟁이 로봇은 거짓말을 할 것이고 위험한 문을 가리킬 것입니다. 여러분은 다른 문을 통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. 6번, 교묘한 술책. 한 대기업 대표가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왔는데 금고가 열려 있고 안에 있던 돈이 다 사라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금고의 안에는 경찰에게 신고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남자는 오히려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그의 이복 형제인 데이비드가 범인인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. 경찰은 데이비드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. 하지만 데이비드는 깁스를 한 자신의 오른팔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저기요, 전 며칠 전에 팔이 부러졌어요. 그래서 형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었다고요.
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나야만 했습니다. 그리고 경찰은 데이비드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. 30분 후 경찰은 집에서 나오는 데이비드를 목격합니다.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은 데이비드가 돈을 훔쳤다는 걸 깨닫고 그를 서둘러 체포합니다. 경찰은 데이비드가 범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? 경찰은 집에서 나오는 데이비드가 깁스를 오른팔이 아닌 왼팔에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. 7번 밀수꾼. 경찰은 한 사업가가 다이아몬드를 밀수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. 이 사업가는 항상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. 그는 호텔의 세면도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행 가방에는 항상 똑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. 잠옷, 셔츠, 청바지, 양말, 면도기, 치약, 면도크림, 빗, 비누, 향수, 그리고 수건이 들어있죠.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는 사업가의 물건 목록을 살펴보더니 사업가가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. 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? 사업가는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치약 튜브 안에 밀수했습니다. 여행 가방에는 항상 치약이 있었지만 칫솔은 없었거든요. 입냄새가 고약했겠네요. 8번 가족 간의 유대. 누군가를 제이미가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사람은 우리 할머니의 외동딸의 딸이에요. 이 사람은 제이미와 무슨 관계일까요? 그 사람은 제이미와 남매 사이입니다. 9번 위험한 상자. 여러분은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. 그곳에서 나오려면 세 개의 상자 중 하나에 손을 넣어야만 합니다. 첫 번째 상자에는 쥐가 있고, 두 번째 상자에는 뱀이 있고, 세 번째 상자에는 거미가 있습니다. 어떤 상자를 선택해야 할까요? 상자 속에 있는 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덜 위험한 동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. 쥐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질병을 퍼뜨립니다. 설치류를 손으로만 만져도 지독한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.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뱀의 약 15%는 인간에게 위험한 종입니다. 현존하는 3만 5천 종 이상의 거미 중에서 사람에게 해가 되는 독을 보유하고 있는 거미는 수십 종에 불과하며 이는 1%도 훨씬 못 미칩니다. 즉, 거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 비록 소름 끼치는 경험이 되겠지만 그게 가장 덜 위험합니다.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하시고 나면 할래요. 10번 중요한 문서. 어떤 기업의 대표인 존이 사업 파트너들을 설득해서 아주 중요한 계약서를 서명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존은 그 계약서를 폴더 안에 넣고 자신의 개인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. 다음날 아침 존이 회사로 돌아왔을 때 폴더가 사라져 있었습니다. 존은 당시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추궁했습니다.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는 바닥을 닦느라 바빴고 주변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.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. 게다가 자신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. 회계사는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받기 위해 존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걸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길래 그냥 바로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. 계약서 같은 폴더를 훔친 건 누구일까요? 범인은 디자이너입니다. 범인이 아니었다면 폴더 안에 든 서류가 계약서라는 걸 알 수가 없었겠죠? 11번 요일 수수께끼. 오늘이 금요일이라면 72일 후는 무슨 요일일까요? 일요일입니다. 72일은 10주 플러스 2일. 금요일 플러스 2일은 일요일입니다. 12번 양말 수수께끼. 매튜는 검은색이나 흰색 양말만을 신습니다. 어느 날 저녁, 매튜는 여자친구와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위해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.
매튜의 서랍 속에는 흰 양말 10짝과 검은 양말 10짝이 있는데 전부 다 뒤섞여 있습니다. 방 안은 완전히 깜깜하기 때문에 매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. 이때 짝이 맞는 양말 한 켤레를 신으려면 매튜는 서랍에서 양말을 몇 짝이나 꺼내야 할까요? 세 짝이면 됩니다. 세 짝만 꺼내면 최소 두 가지 양말은 같은 색깔이기 때문이죠. 13번 봄의 달. 3월과 4월 중간에 존재하지만 다른 달 사이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? 알파벳 R입니다. 14번 유령 이야기. 제시카는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난 흉가에 와 있습니다. 제시카는 어두운 방 안에 있는데 그곳에 유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방 안에는 제시카밖에 없습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유령은 제시카였습니다. 15번 국경 문제.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이 걸쳐져 있는 곳에 차 한 대가 발견되었습니다.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트렁크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. 세관원들은 누군가가 국경을 넘어 금을 밀수하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어느 나라의 국경 수비대가 조사를 해야 할까요? 국경 수비대는 아무것도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. 조사는 경찰의 몫이기 때문이죠. 결과가 궁금하시죠? 어디 보자. 여러분이 수수께끼를 1개에서 5개 맞추셨다면 더 연습을 해보세요. 수수께끼 풀이를 일상활동으로 만드시거나 탐정 수업 과정을 찾아보세요. 수수께끼를 6개에서 10개 맞추셨다면 거의 다 되셨습니다. 아직 공인 탐정은 아니더라도 탐정의 조수 정도는 분명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11개에서 15개를 맞추셨다면 축하합니다. 여러분은 셜록 홈즈를 비롯한 전설적인 탐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습니다.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.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.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.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.